자, 문자민 해설 성취도. 자, 양념씨에 대한 얘기 했고요. 양념씨를 중학교 가면은 뭘 하면서 배운대요? 조동사. 조동사라면서 배운답니다. 재밌겠죠? 아니요. 응? 왜? 이제 곧 슬플 것 중학생 같은데? 되는데 피하지 못함 즐겨야지. 안 그치? 즐길래요. 아, 스탑할까? 시간을 멈출 재주가 있음 해보자. 그러고 싶네요. 자, 일단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뭐뭐? 하다시. 하다시랑 아, 이동차. 비동사랑 양념시. 하다시면 뭐 들어있는 경우, 뭐 들어있는 경우, 뭐 들어있는 경우. does, did, do, does는 똑같이 현재 시제라 했고요. did가 it. 들어가면 과거 시제고요. 비동사도 am, is, are는 무슨 시제? am, is, are. 아, 현재. 오케이. 그래서 am, is의 과거형은 was, are의 과거형은 or. 해서 was나 were가 들어가면 이 과거 시제겠죠. 그 다음에 세 예. 번째 종류는 뭐가 있다? 양념시. 양념씨 기억나는 대로 can. can은 뭐뭐 할수 있다는 능력의 양념이죠. 그 다음에 will이라는 형용도 있고 will의 뜻은 will 할수 있다? 아우 그럼 can도 할수 있다고 will도 할수 아니요. 있다고 뭐할수 있다는 얘기 식이 많이 다양하게 하고 싶었나 보네. will. I will go there. Yeah. I will do it. I will meet my friends 할 at the 수 총. 있다. 할수 있다요. 캔은 할 일이 뭐가 그렇네. 있어? 윌의 뜻은 주석 주석. 이제 6학년이 윌의 뜻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뭐뭐 할 것이다. 아. 윌의 과거형은 would가 있고요. can 캔의 과거형은 could. 코드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may. may도 있고요. must 이런 must. 것들이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 may 이런 것들이 양념씨입니다. 그중에 양념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양념씨는 중학생이 되면 뭐라고 배운다고요? 조동사. 조동사 도울 조자에 하다시. 하다시를 도와주는 녀석의 동사가 하다시입니다. 양념씨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한 하다시의 의미 수영하다, 수영하다, swim. swim,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나는 수영할 I 수 있다라는 얘기 하란 can 얘기야. can swim. swim, 수영할 것이다, 아, 소리가 재미나. 수영할 것이다. 할 것이다. 아, will swim. Will swim, 수영해도 된다. should swim. May swim. 아, may. You may swim, 너 수영해도 돼. 아, May I swim? 이런 거 혹시 안 배웠어? may I swim? May I go to bed now? 저 지금 자러 가도 돼요? 허락받을 때 쓰는 양념 may 만나본 적 없어요? 기억이 May I 안 나. help you?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May I help you? 제가 당신을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허락받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죠. 허락받는 May. 수영해야만 한다. 아, 해야만 한다. 응, 수영해야만 한다. 양념을 처발처발. 재미나. 수영하다에 양념을 처발처발. 이 양념을 발랐더니 짜잔! 수영해야만 된다! 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박. 이 양념은 뭘까요? 소금일까요? 간장소스일까요? 뭘까요? 이 그것도 양념은 현지식어 뭘 바른 뭐였지? 치킨인가요? Should swim, 아, should swim. must swim. 아야, must swim. 수영해야만 한다. 그래서 양념을 뿌려 약간 뜻이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이고, 조동사라고 그래요, 부르는 맞지. 이유는 조동사들이 동사 앞에서 동사를 무슨 시라고 한다고요? 동사를 그동안 하다시. 하다 시들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자, 조동사의 특징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무슨 형태? 원래 원래 모습을 원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다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보고 원형이라고 합니까? 아, 비? 응? 예? 아, 아, 아니요, 죄송해요. 하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비가 왜 튀어나와요? 하다시 두.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동사의 원형이라고 한다. 예?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가보겠습니다. 난 달린다. I run. I run.
그는 달린다. He runs. 네. Runs. 했습니까? 예. Yeah. Run 했듯이 하다시니까 지금 보이는 두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다시 두, 하나는 하다시 더. 오케이. 그럼 이제 양념을 좀 처발처발 해보겠습니다. 난 달릴 수 있다. 능력을 얘기하고 있네요. I can run. I can run. 그는 달릴 수 있다. He can run. 그러고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까 run으로 봤는데. He can run 이제.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다. 양념씨 뒤에는 하다씨가 화장을 다 아, 지우고 와야 된다고요. 원형. 어 원래 꼬라지대로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run. 지금 여기에 he runs였는데 왜 갑자기 he can runs가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게 바로 양념을 쓸 때의 규칙 첫 번째. 예. 원래 형태대로 와야 되며 be 동사도 형태가 am, is, are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념씨 뒤에 올 때는 can be가 돼야 된다. 네. 일단 계속해서 묻는 문장 만들 때 조동사가 앞으로 가죠. 네. 그렇죠? 그녀는 배고프다. She's hungry. She's hungry. 그녀는 배고프니? Is she hungr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 be 동사 is. 그러니까 she is를 is she 하니까 뒤에다가 꼭 뭘 붙이고 싶어져? 물음표. 붙이고 싶어지죠. 예. 자, 근데 이거는 좀 바뀌었어. 양념 처발처발했어. 추측의 양념. 그녀는 배가 고프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she is hungry인데 그녀는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 할 때는 추측의 양념 메일을 써서 그녀는 배가 고플지도 몰라요. She be hungry. 아, 아 she may be hungry. 양념 안 바르고 she be가 되니까 she may be hungr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그녀가 배고플지도 뭐 이걸 가지고 she may be hungry를 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우리말로 이런 뜻이 될 거고 영어로는 어떻게 되겠다? May she be hungry. May she be hungry 하면 된단 말이죠. Yeah. Can you swim 하듯이 May she 한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그는 피자를 만든다. 양념 처발처발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은 he makes pizza. He makes pizza. 네, 얘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Does he make pizza? Does he make pizza?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 두 문장은 How does he does? 이제 양념 처발 처발 해보겠습니다.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능력의 he, 양념을 처발 처발 했죠? He can make pizza. He can make야. He can makes야. Make. He can make pizza. 얘를 가지고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Can he make pizza? Can he make pizza? Can he swim? 하듯이 Can you swim? 하듯이 양념씨가 앞으로 나오면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주어 앞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주어 앞으로. 예. 자, 그 다음에 문장에 양념씨가 있는 경우에 not을 넣을 때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과거에 화가 났었다라는 표현은 She was angry.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뻔하게 알죠? 예. 그렇습니까? 근데 그녀는 화내지 말아야만 한다. 저게 뭐였지? 오케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양념. 그래서 she should not 아 should 아 should The angry? She should angry? Should 아니요. 아 잠시만요. 아 shouldn't shouldn't be angry. 그렇지. 오. 그냥 화를 내서는 안 된다. She shouldn't be angry. Should not은 뭐로 줄었을 수 있다. Shouldn't. Cannot은 Will not은 want. W O N 점 찍고 T. 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충고해 봅시다. 너 그거 해야만 돼. 잠시만요. You로 시작하겠지 뭐. 예. You should. You should be angry. 아, angry. 아, 너 화내야만 아니, 한다. 아니, 나 it. 아, do it. 그러고요? Do it. 예, you부터 문장 똑바로 만들어서 문장을 박살내지 말고. You should do it. You should do it. You should do it. 예, 근데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싶으면? You shouldn't do it. You shouldn't do it. You shouldn't do it. 됐습니까? Yeah. 오케이. 자,
그다음에 하다시 앞에 투가 붙어 있는 걸 부정사. 중학생이 되면 투 부정사라고 배우는데, 아. 여러분들한테 저는 웬만하면 투 부정사라고는 얘기를 잘안 해요. 투 부정사 그러면 뭘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런가? 부정문하고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투 뒤에 하다시라고 얘기합니다. 예. 됐습니까? 자, 보자. 얼마나 남았나? 어이구, 한참 많이 남았네. 남았어요. 예, 여기서부터는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하고 그러세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요렇게 한 다음에 문자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